아트센터입니다. 제가 오늘은 보여드릴 게 코코글리터 젤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아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 좋아하는 원장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바로 찍게 되었습니다. 보고 계시죠, 원장님? 권땡땡 원장님. 너무 감사해요. 항상 응원해 주셔가지고 아낌이 없어요, 정말. 자,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코코글리터 젤을 이용한 건데, 자, 일단 포니 4번. 포니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4번 같이 이런 검정색이면 괜찮아요. 근데 저희는 포니가 너무 지금 뜨고 있고 정말 바르기 쉬우니까, 자, 검정색 같은 경우는 꼭 브러쉬를 앞뒤로 적셔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결이 많이 생기지 않는 컬러이기 때문에 결이 생겨도 많이 보이지 않는 컬러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풀코트 바르시고 큐어할게요. 정말 대충 발라도 이렇게 잘 발리는 포니입니다. 다음 투콧을 해야겠죠? 얇게 발리는 포니라서 이렇게 잠깐 한 30초 정도 큐어를 하고 나와서 또 이렇게 투콧 할게요. 왜 이렇게 원장님이 바르면 결이 안 지고 저희가 바르면 결이 지나요 하시는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좀 속도 차이인 것 같아요. 너무 느리게 내리거나 그다음 브러쉬를 여기저기 너무 왔다 갔다 이렇게 내려주시면 아무래도 결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좀 지저분하게 발리는 게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바르기보다는 우리 원래 칼라 바르듯이, 라카 바르듯이 이렇게 차근차근 발라가시면 이렇게 결이 지지 않게 바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의 코코글리터 112번처럼 이렇게 약간 귀여운 색깔 있죠? 요런 걸로 포인트를 주시면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또 그냥 검정색에다가 겨울에 포인트 주시기 되게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무심하게 톡톡톡톡 뭐 좀 울퉁불퉁해져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이 그냥 톡 올려서 노란색 글리터도 좀 올려주고요. 글리터가 워낙에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코코글리터는 이제 단종이 곧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저에게 의뢰해주신 원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를 구입을 하고 싶은데 사용 방법을 조금만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셔서 이렇게 제가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그냥 얘네들 입자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에다가 스펀지에 먼지가 없게 하신 후에 톡톡톡톡 두드려 주시면 돼요. 두드려 주면서 이 글리터가 너무 많이 뭉쳐 있는 것은 조금 퍼뜨려 주면서 얘네들의 배치를 재배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훨씬 더 이쁜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옆으로 봤을 때 전혀 요철 없이 완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큐어할게요. 그 후에 이 코코글리터 젤 같은 경우는 클리어한 곳에 얘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큐어 속도도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저희 무광 100% 탑 스무디를 발라보겠습니다. 요즘은 무광이 아무래도 많이 하는 철이다 보니까 이런 스무디를 이용해서 무광 탑을 바르면
이 아이가 좀 아트적인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안에 글리터가 반짝인다는 느낌보다 동글동글한 도트가 들어가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스무디 같은 경우는 손님 손에 하셨을 때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는 큐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렇게만 해서 그냥 완성을 퓨어로 닦아놓고 하셔도 상관이 없으시고, 그러고 자, 여기에다가 아트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요렇게 지금 보시면 이 글리터 자체가 되게 선명하게 나와요. 지금 이 글리터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근데 여기에다가 꼭이 색깔이 아니더라도 검정색이 바탕이기 때문에 우리 코코 글리터 젤에 101번 같이 이런 하얀 애 그런 애나 아니면 이런 113번 같은 은빛과 검정이 들어있는 아이 이런 것도 다 사용이 가능하세요. 우리 뒤에 이제 118번대로, 117번대 이렇게 나오는 애들처럼 이런 이제 투명감이 있는 펄들보다는 아무래도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이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가 닦고 퓨어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미경화가 없는 탑이긴 하지만 세상에 미경화가 아예 없는 탑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미경화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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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은 없는다는 거죠. 그래서 알콜로 닦든지 우리가 퓨어로 닦아줘야 되는데 클렌저로 닦게 되면은 아무래도 클렌저는 광을 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클렌저로 닦는 것보다는 퓨어로 닦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이 무광의 느낌을 더 많이 죽여주면서 선명함을 많이 나타내기도 하고 또 무광이다 보니까 훨씬 때도 덜 타게 되고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폰이 1번을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되게 지저분하게 사용을 했는데 꽃툴에다가 살짝 덜어주고 여기에 우리 브러쉬를 제가 소개를 하질 않았네요. 롱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로 그려도 잘 그려진다는 그 롱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해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느낌의 선을 나타내주시면 되는데, 그냥 정말 간단한 아트예요, 얘는. 얇게 그려주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여러 개의 별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보시면. 한 3개 정도 겹쳐서 올라갈 건데, 별을 여러 개를 겹쳐서 그리면 되게 귀여운 느낌의 그런 아트가 완성이 돼요. 옛날에 되게 많이 했던 건데, 절대 많이 삐져나가지 말고 조금 조금씩 삐져나가서 만들어지도록 해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삐져나가게 되면 촌스러워질 수 있어요. 은근히 겹치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 약간의 두께감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정말 그냥 간단하게 찍어서 만들 수가 있고, 우리 도트봄이나 뭐 콘툴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땡땡이도 찍어볼 수 있어요. 띵. 지금 보면 포니 같은 경우에 그렇게 끈적임이 길지 않죠. 그만큼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트를 찡글 때도 찍찍 늘어나는 게 아니라 딱딱 마감이 돼버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찍는 곳이 완전 화이트한 그 이런 땡글땡글한 애들이 이 무늬를 안에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고요. 얘는 큐어를 하고 그냥 닦고 바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도 벗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LED 램프에서 한 1분 30초 정도 큐어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코코 글리터 젤을 이용해서 볼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일단 검정색이 제일 잘 보이기 때문에 검정색 위에다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젤 코코 7번 이용해서 일단 발라가지고, 아까 전에는 제가 포니를 사용을 했죠? 지금은 젤 코코를 이용해서 검정을 발라볼게요. 이렇게 바르신 다음 큐어할게요. 지금 여기 앞에 했던 아트 보시면 얘는 미경화가 남아요.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는 우리 퓨어로 닦았지만 마지막은 아세톤으로 혹은 클렌저로 조금 닦아주시던지 아니면 퓨어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셔서 미경화 없이 마무리하시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붙어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별 아트는 일단 완성이 됐고요. 다음 두 번째 우리 검정 위에다가 이제 볼을 만들어 볼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검정을 사용했는데 꼭 검정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색깔은 어떻게든 바꿔서 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2번 브러쉬 오발 포인트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젤 코코 79번이에요. 스노우 웨딩 스노우라는 번호인데 이 아이를 이용해서 보겠습니다. 얘를 중간에 콕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둥글둥글둥글 만들어서 동그라미를 만들어주세요. 어차피 내가 브러쉬가 가서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어차피 나중에 채워질 거라서 패여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동그라미 모양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로 돌려서 동그라미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 가운데 점을 살짝 찍어놓고 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점점점 밖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동그라미를 만드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버블 없이 동그라미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흰색 젤 코코 이용해서 지금 저는 샵을 하면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지금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생각해서 하는 거라서 그냥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지금 저희 옆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선생님이 가져다 주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젤코코 1번 이용해서 이렇게 마블 같이 넣어줄 수 있어요. 어차피 많이 숨겨질 거라서 너무 많이 잡아 끌지는 마시고 살짝 오묘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니까 이 정도만 약간 지구 같은 느낌으로 행성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주시고 나서 얘를 이제 가쪽에 동그라미를 그려야 되는데 그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는 지금 해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얘가 볼록해지면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베이직실 아트젤 베이스와 겸용이지만 아트젤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베이직실을 이용해서 이 아이와 이 아이의 단차를 없애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큐 할게요. 베이직실은 한 1, 2초 정도면 큐어가 다 돼버리는 정말 급속으로 빨리 큐어가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하고 나서 클렌저로 혹은 알콜로 닦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닦아줬어요. 자, 그런 다음 호니젤로 1번을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롱라이너 브러쉬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쇽 하고 그려주고요. 손님한테 그려준다고 하면 뒤로 좀 돌려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나가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고요. 저는 알콜 이용해가지고 많이 닦는 편인데 퓨어 이용을 하셔도 가능하시고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 큐어할게요. 약간 투명한 애들 볼을 좀 만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쁜 볼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어차피 근데 오묘하게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젤코코에 있는
8번 이용해서 여기에 조금 올리고요. 땡. 이런 이쁜 아이는 건져서 살짝만 밑에 화이트 그어놓은 거 살짝 보이도록 이렇게 올려주시고, 얘는 많이 이렇게 편편하게 만들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볼을 볼록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아이를 막 엄청 편편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라서, 여기에다가 저희 가지고 있는 스타라이트의 이런 가루펄도 같이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재료에 양념을 더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양념을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시면 나중에 볼을 다 만들고 나서 얘네들이 다 느낌이 되게 다 다르게 나타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할게요. 표는 어차피 지금, 근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밑에 코코글리터 젤이 투명한 애가 지금 있잖아요. 걔는 아예 굳히지가 않은 애기 때문에 걔 위에다가 얘를 올린 거니까 따로 베이직 실이나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바로 붙인 다음에 큐어하고, 저희 클리어 젤인 슈퍼 클리어 젤 이용해서 중간에 살짝 이렇게 볼을 만들어서 가쪽에 맞춰서 넣어줍니다. 근데 너무 많은 양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저희가 또 다른 아이의 양념을 넣을 거기 때문에 얘는 버블이 많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조금만 볼록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또 큐어를 할게요. 그래서 틴트를 사용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틴트는 그냥 아무데나 사용해도 되는 거라서 지금 이제 이렇게 큐어가 되는 중간중간에 얘네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큐어를 하고 나온 이 볼 위에다가 틴트를 정말 조금씩 발라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음영 들어간 거 보이세요? 진짜 이쁘네. 음영, 이렇게 음영 들어가게 하고, 틴트는 별다르게 닦거나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자기네들 자체가 그냥 그라데이션이 되는 거 돼버리는 거라서, 지금 저는 틴트 77번이랑 그 다음에 83번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얘네 두 개를 사용했는데 얘네 두 개가 아니어도 돼요. 다른 애들 사용해도 돼요. 이렇게 살짝 넣어주고 또 살짝 넣어주고, 그러면 벌써 투명한 애들이 빛이 안쪽에서 다른 빛깔을 내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 이렇게 밑에 선이 하얀 선을 한번 넣어줘서 한몫했고, 그러고 또 글리터에 우리 샤이니지를 또 넣어줘서 또 한몫했고, 거기에 틴트를 한번 해서 더욱더 영롱함을 주었죠. 그래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 위에다가 클리어 젤을 또 한번 덮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도 되고요. 동그랗게
그다음에 아니면 여기에다가 음영을 넣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얘네들 중심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난 볼이 완성됐죠? 볼록하게.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손님 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정말 이게 괜찮아졌다 하면 장전. 그래서 나는 여기서 조금 더 특이하게 하고 싶어 하시면 여기에 또 약간 그림자 같은 느낌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탑을 바르면 끝나는데 무한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 아까 전에 우리 젤코코 화이트 짜놓은 거 아까우니까 여기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베이직실을 우리 아트젤이죠? 베이직실 같은 경우는 퍼짐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가쪽에 발라주고 나서 약간 브러쉬가 좀 이렇게 두꺼운 아이여야 돼요. 우리 딥라이너 1번으로 이용해서 이 브러쉬가 안 풀렸네. 흰색 그대로 사용하면 너무 진하니까 베이직실 친구 옆에다가 두고 같이 섞어서 우윳빛 살짝 진한 우윳빛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 베이직실 발랐던 데다가 가쪽에 살짝만 둘러주면 돼요. 이렇게 빙 둘러서 틈만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가쪽에 우리가 흰색 선 그어놓은 거랑 얘가 맞닿게 지금 다 이쁘게 만들어놓고 뭐하는 거야 하시겠어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떤 걸 하는지 아실 테고. 그래서 흰색 선 있는 데까지 얘를 발라요. 이렇게. 그래서 브러쉬를 깨끗하게 그냥 닦으면 좋은데 저는 그렇게 막 빨리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해서 베이직실을 짜놓고 얘를 가운데로 끕니다. 그냥 막 쳐요. 이렇게. 그러면 베이직실이 알아서 도와줄 거예요. 베이직실이 도와줘요. 너무 가운데로 근데 들고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안에 있는 글리터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얘네를 이렇게 이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화이트 마블 행성 같은 느낌 땡겨서 보시면 이렇게 막 오묘하게. 근데 옆에 선 더러운 거 이거 당연히 지울 거니까 이거는 일단 눈 감아주시고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라인을 쭉 깨끗하게 닦아주면 돼요.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면 닦여요. 그래서 베이직실을 아까 전에 바를 때 너무 나가지 않게 바르면 좋은데 베이직실이 사실 잘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퍼지지 않도록 조금 저보다 양을 조금만 더 적게 발라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는 옆에 탑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부분이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하고 나서 검정색 선을 한번 딱 그려줘도 되고 베드에 있는 색깔을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걷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양이 많아서 살짝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큐어를 할게요. 그런 다음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해도 되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스톤을 막 붙여서 장식을 해도 되고, 그리고 우리 그 에듀케이터가 보여준 아트처럼, 이보영 에듀님이 해주신 아트처럼 이렇게 볼 아트, 볼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아트, 이런 아트도 가능하고, 뭐 스톤도 되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구 모양 이렇게 띠 아시죠? 그렇게 그려도 되고, 뭐 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트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니셜 해도 되고. 이니셜 한번 가볼까요? 이니셜은 금방 하니까 이게 용량이 너무 많으면 안 돼서. 잠깐만요. 우리 글라스 탑 젤 이보영 애드님이 얘기한 것처럼 유리잔을 닦는 것 같다는 느낌의 그 탑젤을 이용해서 가쪽에 너무 많이 뭉쳐져 있는 거는 좀 걷어내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하고 큐어할게요. 큐어는 한 1분 30초에서 2분은 꼭 해주셔야 돼요. 검정색으로 적는 게 제일 선명하게 보일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흰색으로 할까요? 흰색으로 해도 되고. 아니, 안 쳐도 돼. 또 포니젤로가 나왔습니다. 클렌저로 닦아주시고요. 깨끗하게. 막 떨어져 버렸다. 빡빡 닦아야지. 그래야지 광택이 많이 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니셜을 적어볼게요. 다이아미니까 D를 적어보겠습니다. 약간 양을 놓듯이 이렇게 하고 일부러 조금 두껍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D를 귀엽게 적었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마일드에, 그냥 이렇게 해서 큐어해도 돼요. 근데 마일드 글리터에다가 얘를 퐁당 담궈보겠습니다. 살짝만 이렇게 D에만 그 이니셜이 새겨지도록. 그래서 스펀지에다가 묻혀서 한 번 더 두드려줘요. 그런 다음에
이 포니젤로에 이 글리터가 박히도록, 샤이니지가 박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큐어.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쁘다, 안 이쁘다보다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원장님들께서 이 색, 저 색으로 한번 해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땡땡 원장님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는 거여서 한 분만을 위한 방송이에요. 하지만 다 같이 보는, 그분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사실 찍지 않았을 수도 있는 방송인데, 너무너무 저한테 힘을 주시는 원장님이셔서 너무 감사해서 이런 보답 드려요. 그래도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표현을 못하는 편이라. 이렇게 큐어를 하시고 나서요, 얘를 털을게요. 이제 실린더 브러쉬 이용해서 털어주시고요. 털어도 얘가 안 빠져요. 시간이 좀 지나서 많이 생활 스크래치 이런 거 나면은 빠질 수 있는데, 이렇게 터주시면 되거든요. 실린더 브러쉬 이용해서 살살살살 떨어주시고, 털어주시고, 얘가 이제 미경화가 남으니까 이 미경화를 닦아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이펄 사이사이에 때가 안 타니까요. 그래서 샵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미경화는 다 떨어질 수 있도록 쭉다 털어주시고 닦아주시면 되십니다. 그 전에는 탑젤을 했기 때문에 얘네를 이렇게 닦으면, 자, 얘만 이렇게 남아요.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러하니까 원장님들께서도 이제 다른 방법이나 색깔로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제품 주문은 항상 제가 알려드린 대로 요 핸드폰 번호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